안녕하세요, 김부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부민입니다. 아, 부부들 대회에서 저희가 화려하게 옷을 입어봤는데 김부민 아나운서는 본인 소개를 딱 한마디로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골든벨의 꽃이죠. 골든벨을 대표하는 지성과 미모를 경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김부민 아나운서는요? 저는 골든벨의 우편 배당원이다. 뭐죠?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의 그 따뜻한 우정과 사랑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 드려야 되는 소중한 일을 했잖아요. 아, 좋은 건 다 한다요. 저도 보조할래요, 보조. 아, 그래요? 네. 그래, 저 따라다니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따뜻한 우정과 사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소개해드리죠. 남양주의 자랑, 광동고등학교 100명의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전교생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50대 골든벨의 주인공이 광동고에서 탄생하길 기원하면서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국어학자 최연배 선생은 순우리말 쓰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비행기를 날틀로, 인터체인지를 나들목으로 바꿔 사용했는데요. 그리고 안에 무성쟁이라고 고친 말도 있습니다. 어떤 말을 고친 것일까요? 안에 무성쟁이, 어떤 말을 고친 것일까요?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어떤 말을 아내 무섭쟁이로 고친 걸까요? 마누라요. 마누라요. 마누라? 어, 왜요? 일단 아내 무섭쟁이 딱 들으면 아내가 무섭다 이런 어조로 들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아버지도 이제 어머니를 마누라고 부르면서 무서워하시니까 집안에서 그러는데 답이 그렇지 않겠어요, 마누라? 아버지께서 어머님 좀 이렇게 겁나 겁내 하시나 봐요. 예, 어머니가 운동을 좀 하셔. 정답은 팔불출이요. 팔불출. 그, 아, 본인은 그럼 광명이는 만약에 아, 굉장히 무서운 아내를 만났어요. 잔소리도 심하고.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할 거예요? 애교를 떨면서 살아야지. 오늘? 아 여보. 너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막을 건데? 우리 사랑으로. 어때요? 정답은 뭘까요? 아내 무섭쟁이라고 고친 이 말 어떤 말을 고친 것일까요? 정답은. 공처갑니다. 아내에게 혹장 못하고 눌려지는 남편을 하죠. 저기 떨어지신 분들 다 네, 오른쪽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웃으소 속속들이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운동으로 쓸 수 있는 단위는 무엇일까요? 성냥, 담배, 장작. 단위. 자,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여기 서로 한번 일어나보죠. 다
담배 한 갑. 성냥 한 갑. 창작 한 갑. 정답은 갭입니다. 아, 현우 친구 본인이 가장 잘 안다고 했는데 아니,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야, 내가 틀었다 무시하는데 내 밑으로 다 조용히. 아, 무작까지. 아유, 아,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곽학생입니다. 예, 곽학생.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곽학생이에요. 진짜 곽학생이에요? 예. 곽학생 진짜 맞는지 한번 조금만 곽학생 다운 걸 좀 보여주시면 믿겠는데. 제가 또 한때 좀 잘 나갈 때 추던 춤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믿음이 가는데 언제 그러니까 좀 바깥에서 지내셨어요? 아, 17살 때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아, 그러면 얼마나 쉬신 거예요? 한 1년 쉬신 거예요? 1년 정도 쉬고요. 예. 학교 안 다니면서 우리 나이 다 가서는 안 되면 호프집에 술 마신 거 당연히 했고요. 그리고 다른 주점에서 빚기도 하고 또 웨이터도 보고 다시 돌아오셔서 무척 반갑긴 한데 돌아온 계기가 그러니까 예, 일만 치고 나면 아침에 버스 타러 가면 저랑 같은 나이들 애들 교복 갈 때 많이 그리웠습니다, 교복이. 그래서 다시 돌아온 거. 아마 1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어머님께서 특히 많이 걱정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어머님께 말씀 드리자고요. 엄마, 아빠, 아들 현우입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죠? 저 때문에 학교도 불려다니기도 하고 경찰서도 불려다니기도 하고 정말 부모님 해산 안 되지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자식 자랑할 때 고개 숙이고 있는 어머니 모습, 아버지 모습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가슴 많이 아팠고요. 찡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이제 학교 잘 다닐게요. 학교 잘 다닌 것보다 더 사람이 돼서 부모님 가슴에 응원하지 못한들 다 풀어드릴게요. 항상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런 말 하고 죄송하고요. 건강하시고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동요 중군에 가졌습니다 에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유치원에 갈 때까지의 과정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머리 빗고 옷을 입고 한 일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동요 문제인데요. 빨리 불러보세요. 동네가 떴습니다. 자, 빨리 불러보세요. 자, 그랬는데 머리 빗고 옷을 입고 자, 근데 뭘 했을까? 자, 다 썼어요? 아, 이거 공부만 모르겠다는 눈치예요, 다들. 자,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봄나들이 간다. 예. 머리 입고 옷을 입고 응가로 갑시다. 응가요? 아, 응가로 가자. 화창씨. 아, 응가로 갑시다. 옷을 입고 이불 개러 갑니다. 이불을 개러 가야 된다. 아주 모범적인 새나라의 어린이에요. 정답은 거울을 본답니다. 아, 거울을 봅니다. 정답이네요. 거울 보기. 세 번 문제입니다. 음악부터 들으시겠습니다. 노래의 제목은 어머나입니다. 이 노래에서 나오는 어머나의 품사는 무엇일까요?
무슨 부채 하나. 자,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자, 어머나의 품사는 뭘까요? 예. 정답은 감탄사입니다. 후원 문제입니다. 오페라를 감상할 때 중간중간에 연주가 만족스러울 때 박수를 보내도 되는데요. 매우 감동한 경우에는 이것이라고 외치면서 환호를 하기도 합니다. 이탈리아어로 신난다, 좋다는 뜻의 감탄사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정답은 브라보입니다. 남자는 브라보, 여자는 브라바, 단체이긴 브라비라고 하죠. 문제 9번까지 8명 생존. 선생님의 살신 성인을 학생들이 보완한 방방 대자 부활전. 10명의 선생님들이 단체 줄넘기 도전. 한 명이 들어갈 때마다 5명씩 부활. 함께 줄을 넘을 때마다 한 명씩 부활하게 된다. 자, 선생님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실까요? 하나 뽑아주세요. 자, 뽑으셨어요? 펼쳐주세요. 앞을 보이시죠? 앞을. 예. 아, 6미터네요. 아하. 시작! 제일 먼저 이것을 자르겠느냐 아니면 죽겠느냐는 내용의 게시물을 전국에 붙였습니다. 이는 중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만주족의 풍습을 한족에게 강요한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이것을 자르겠느냐 아니면은 죽음이다 그랬는데 뭘 자르겠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손가락이죠. 손가락? 안 자르면 그냥 죽음이죠. 그래요. 정답 확인합니다. 이것을 자르겠느냐 아니면 죽겠느냐에서 이것. 정답은
머리카락입니다. 자, 상투 정답 처리하죠. 상투 머리 머리카락 다 정답 처리합니다.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긴 단어로 흔히 알려진 단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단어 무엇을 뜻하는 단어일까요? 아니 김보근 아나운서, 아니 이게 무슨 단어인지 어떻게 알아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아, 객관식이군요. 네. 1번 과대망상증, 2번 화학병, 3번 성형수술 부작용, 4번 진폐증. 자, 영어 단어 중 가장 긴 단어랍니다. 자, 이게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이 단어를 말이죠.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우리 원어민 선생님께 발음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뉴모노, 울트라, 마이크로, 스코픽, 실리코, 볼케이노, 코니, 오시스. 아, 그러면 아 조금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좀 느낌이 오네요. 아, what's the mean the pneumonia? Pneumonia has to do with respiratory, I believe, sickness, illness. 자, 여기까지 힌트 드릴게요. 예, 자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예. 자, 정답 뭘까요? 가장 긴 단어로 알려진 이 단어가 뜻하는 것 정답은 4번 진폐증입니다. 글로포니시스라고 하고요. 진폐증, 암 진폐증이라고도 하고 석탄 분진과 관련이죠. 무성영화 시절에는 이 사람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고 합니다. 기차는 산구미를 바지마 같이 달아났다. 어느 따둥에인 펜창고는 옥색기단을. 이처럼 무대 옆에서 스크린 장면에 맞춰서 혼자 대사를 주고받고 해설까지 곁들였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 오늘도 광고인들의 주위를 둘러보는구나. 하지만 아무도 답을 확신한 듯한 표정은 없는 것이었다.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정답은 변사입니다. 네, 이번에는 영어 문제입니다. 오늘 광동고등학교 영어 문제는 제이크 웨이더 선생님께서 내주시겠습니다.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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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I'm doing excellent.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Yeah. 이게 빨리 문제 주세요, 빨리. 네. 좀 어떻게 정리합시다. 네. 네, 오늘 모처럼 원어민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전할게요. Can you give them a word of encouragement? Everybody, take a deep breath in, out. Relax, please. Relax and. 우리 모두 한번 해볼까요? Are you ready? Deep breath. One, two, three. Go. Go. That should help. Relax. 어떻게 다 한숨을 쉬고 있네요? 참네. 자, 오늘의 영어 문제는 어떤 문제가 될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의 영어 문제 내보겠습니다. Okay. There are lots of animals on the farm. In the fields and in the barn. And the animals talk all day. The pigs in the pen go oink, oink, oink. The cows in the field go moo, moo, moo. The sheep on the hill go ba, ba, ba. These in the barn go. Mm, mm, mm.
What are these? How can I pronounce this one? But the pronunciation for these three words is just like saying yes in Korean. 네, 네, 네. 네, 네, 네. 힌트가 됐을까요? 그래도 전혀 감을 못 잡는데요. 선생님 그렇다면 just the real one. Can you the real sound? Real sound. The real sound. Real sound. I can try. Try, yeah.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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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자, 다 썼나요? 자,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영어로 써야 돼요. 발음 진짜 중요하다면? 그러니까 진짜 비슷한 거 같아요. 영수 아닌가요? 아예 저 비슷했어요. 근데 말이 확실합니까, 그러면? 네. 네. 철자는요? H-O-U-R-S-E 누가? 무금이에요. 아, 누가 또 무금이에요, 나름대로. 아, 자, 현재 정답은? 말. 영어로 하면? 호스. 영어로 다시 한번 정확히. 호스. 예. 자, 그러면 이제 철자를 말해주세요, 철자. H-O-L-S-E 아, H-O-L-S-E 네. 발음 다시 한 번. H horse. Horse. 절대로 R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선생님 수업 들은 적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오늘 너무 잘 됐네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인사 나누세요. 뭐 미국까지 본토까지 갔다 오셨으니까. Hi. Hello. You have time. 짱구리 나루 멋져. Like it? Thank you. How about me? You're a handsome guy. Handsome guy. Thank you. Oh, 조금 됐어요. 아 진짜 잘생겼다고 본인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첫 번째 매력. 예, 첫 번째 매력이요. 나만의 아 본인만의 매력 그거 말고 좀 제대로 하나. 나만의 사가지? 오, 아, 좋아요, 좋아요. 앉으세요. 아, 최고예요. 자, 정답을 확인해 봅니다. They are horses. Horses. 네, 정답은 말입니다. 자, 말, 말들 다 맞는 거죠? 볼수 없으면 정답 처리합니다. 예. 동물이 나왔잖아요? 저 솔직히 낙타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N-E-I-G-H가 낙타였다? 예. 네. 아, 이게 낙타 울음소리란 말이에요? 어떤 울음소리인지 한 번만 들려주시겠어요? 낙타가요 처음에 이게 염물을 먹어요. 화장실 급해! 아 진짜 요소리 요소리네요. 저는 얼마 전 초등학교 동문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어린 시절에 운동장을 함께 뛰놀던 친구들을 다시 만나니까 감회가 무척 새로웠습니다. 먼 훗날 친구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동문을 한자 써주세요. 동문 오늘 한자 문제입니다. 네, 뭐 이 정도쯤이야. 동문 자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자 오늘의 한자 문제 아 동문 아 무슨 동자인가요? 같을 동자요. 같을 동자 문자는요? 물을 문자요. 물어볼 문자. 아, 그 왜 그럼 이게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뜻인가? 선생님이 같이 묻고 그런 사이라고 해서 아. 선생님께 같이 질문을 했던 그런 사이다. 예. 자, 문자는요? 들을 문입니다. 들을 문? 아 그러면 이게 왜 함께 고등학교를 나왔다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을 칭하는 얘기일까요?
네, 같이 수업을 들었으니까 같을 동자에 둘을 문자 써서 선생님이 수업을 들었다 그래서 동문이다. 아하, 그래. 아, 그럴 문이요. 그럴 문자예요. 아,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요? 같이 공부했다는 뜻입니다. 아, 그래서 문자. 아, 글을 같이 배웠던 동문 수학했다 뭔지 그런 거네요? 정답을 확인해 봅니다. 네, 같을 동, 문문 이렇게 했습니다. 1931년 한 잡지에 실린 글의 일부분입니다. 어떤 곳에 대한 설명일까요? 구차한 월급쟁이들의 철늦은 양복을 보관하는 곳인가? 시계를 잡고서 분수 없는 젊은 사람들의 카페에 갈 자금을 융통하는가? 부녀들의 비녀가락질을 잡고 남편의 마작 유흥을 도와주는가? 어떤 곳에 대한 설명일까요? 자,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마민선 친구 금은빵. 아, 이영이랑 경성이는 카지노. 아, 그리고 전당포. 정답은 전당포입니다. 1885년 영국의 동양 함대가 전남 거문도를 점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국은 당시 남아 정책을 펼쳤던 이 나라를 견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는데요. 그렇다면 영국이 견제했던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답 불러주세요. 자,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러시아입니다. 다음 중 한자어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천부당 만부당, 2번 피장파장, 3번 차일피일, 4번 막상 막하.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아, 이런 답이 또 나왔네요. 피장파장 네 친구의 차일피일 한 친구인데요. 자, 답 들어주시고 정답 확인합니다. 정답은 이번 피장파장입니다. 정문영 친구의 탈락 최후의 사인만이 골든벨에 도전한다. 응원해주신 부모님과 친구들을 위해 꼭 골든벨 울리겠습니다. 광동 가자! 3학년 윤광룡, 광동고는 나로 인해 빛날 것이다. 저는 골든벨 울리면 담임선생님께서 갈비 쏜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갈비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3학년 정연호, 광동인의 진정한 실력을 보여주마. 친구 대신 나왔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자! 1학년 최문기, 골든벨 너는 나의 운명이다.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신 가족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자! 1학년 박신영, 골든벨을 울려 나의 이름을 알릴 것이다. 남양주 광동구 쟁쟁한 최후의 사이, 이들의 작전이 펼쳐진다. 34번 문제입니다. 명예혁명은 1688년 제임스 2세의 폭정에 대항해서 영국에서 일어난 시민혁명입니다. 권리장전의 원인이 되었으며 의회정치 발달의 기초를 확립했던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그렇다면 이 사건이 명예혁명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명예혁명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썼나요?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아, 여러 친구 답을 못 썼는데요. 나머지 세 친구들 정답 맞는지 확인합니다. 명예훼손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유. 정답은 무혈혁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불을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이죠. 자, 유혈 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것은 흙덩이나 그릇의 바닥에 물건이 빠지지 않도록 걸쳐놓은 막대기인데요. 이것을 여기저기 늘어놓듯이 떠벌리며 다닌다고 해서 생긴 말로 흔히 이것을 떨다라고 사용합니다. 무엇일까요? 이것을 떨다, 이것을 놓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순우리말, 순우리말이고요.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자, 답은 높게 들고요. 아, 답이 또 나뉘었네요. 자, 과연 어떤 친구가 맞을지 정답 확인해 봅니다. 이것을 떨다, 떠벌려 늘어놓는 말솜씨를 가리킨 말. 정답은 너스레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지진의 발생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인 판구조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판구조론은 지표 부근의 암석권이 여러 개의 판으로 나누어져서 서서히 이동하면서 각종 구조면 등을 일으킨다는 이론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판들을 움직이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 확인합니다. 답 들어주세요. 자, 밴드의 데뷔라고 두 친구들 모두 써줬는데요. 자, 정답 확인합니다. 팬들이 움직이는 이 원인, 정답은 멘틀의 데뷔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우리 역사 발효하기 땡크코리아입니다. 이번 문제를 통과한 학생에게는 해외 역사 탐방의 기회를 드립니다. 땡크코리아 문제 드리겠습니다. 612년 수나라 백만대군 격파, 645년 당나라 태종 격파. 지금 들려드린 역사적 사건은 고구려의 대표적인 대외 항쟁입니다. 고구려는 이 두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국가의 보위를 지키고 나아가 수하당의 한반도에 대한 침략을 저지하게 됐는데요. 이 두 전투는 무엇일까요? 612년 수나라 백만대군 격파. 자, 그거는 어떤 전투이며, 645년 당나라 태종 격파는 어떤 전투일까? 두 가지 전투를 각각 써달라는 얘기. 확인합니다. 답 들어주세요. 자, 답이 또 나왔는데요. 한 친구는 살수대첩과 매소성 전투 그렇게 썼고요. 또 한 친구는 살수대첩과 안시성 전투 그렇게 써줬는데요. 자, 그렇다면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살수대첩 그리고 안시성 전투입니다.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박신영 친구의 탈락으로 이제 친구의 도전자 윤광용 친구만이 골든벨에 도전한다.
문제입니다. 이 바다 밑은 거대한 사막이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이곳은 부영양화에 따른 산소 부족 현상으로 깊은 바다에는 생물이 살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호수 형태의 바다로 북유럽 9개 국가로 둘러싸여 있는 이 바다는 어디일까요? 자, 바로 시작했는데요. 답 들어주세요. 아, 우리 방금 친구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거 보니까 아, 답을 확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답 확인합니다. 북유럽 9개 국가로 둘러싸여 있는 이 바다 정답은 발트입니다. 자, 선생님, 우리 강룡이가요 아주 믿음직스럽게 문제를 잘 풀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룡이 아주 잘하고 있다. 평소에는 어떤 친구인지 참 궁금한데요. 현재 저희 학교의 그 학생 회장으로서. 아, 그래요? 겉모습은 그렇게 잘 안 보였는데. 아, 그 어떤 면이 그렇게 학생 회장이 될 만한 그런 심임 있는 친구인가요? 겉으로 많이 표현하지 않지만 조용한 가운데 학생들을 그 리드하는 그런 리더십이 상당히 강합니다. 예. 광룡이 친구에게 선생님께서 희망의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힘이 날 것 같거든요.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크게 마음의 짐을 가지지 말고 마지막 끝까지 차분하게 문제 끝까지 잘 듣고 최선을 다해 주어 간다. 유강호 파이팅! 곡은 그리그의 페르퀸트 모음곡 중 아침입니다. 페르퀸트 모음곡은 이 사람의 희곡을 극 음악으로 작곡한 것인데요. 사회극을 통해서 근대 사상과 여성 해방 운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근대 연극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안에다가 답을 써주세요. 5, 4, 3, 2, 1 날려주세요. 청년생의 마음이 노란 종이비에게 실렸어 한강용 친구에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친구들의 마음을 있는 책을 읽어서 이 고민을 신비롭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골든벨에 계속 도전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광동고등학교편 멈추게 될 것인가? 자, 유광준 친구 눈을 떠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종이 비행기를 선택해주세요. 자, 그리고 펼쳐주세요. 내려놓으시고 종이 비행기 두 번째 종이 비행기 선택해 주세요. 자, 그리고 펼쳐 주세요. 예. 자, 그리고 펼쳐 주세요. 자, 5, 4, 3, 2, 1, 탑 들어 주세요. 자, 강룡이가 쓴다고 입수했는데요.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근대 연극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 사람 정답은 입센입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자 끝까지 받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추징금 제도에 따르면 추징금이 1원이라도 환수될 경우에 그로부터 새 시효가 시작하게 되는데요. 검찰은 조금씩이라도 환수해서 추징 시효를 계속 연장하는 방법을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행 형법에서 추징 시효는 몇 년일까요? 감사합니다. 박 들어주세요. 3년이라고 써졌고요. 자, 정답 반드시 확인합니다. 현행 형법에서의 추징 시효 정답은 3년입니다. 다음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욕설입니다. 하인리 4세, 그레고리는 교황이 아니다. 한 마리 굶주린 늑대에 불과하다. 그레고리 7세, 교회의 영광을 짓밟는 거만한 반항아에게 누구도 국왕 대접을 하지 말 것을 명한다. 1077년 성직자의 성인권 등을 둘러싸고 벌어진 두 사람의 대립은 누구의 승리로 끝났고 이 사건은 무엇일까요? 자, 확인합니다. 답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방영이 친구, 이 사건은 교황이 승리를 했다 이거군요. 이거와 반대된 사건은 뭐예요? 아민용 유세요. 그거는 누가 그러니까 이긴 거죠? 국왕들이, 국왕이 이긴. 자, 교황의 승리, 카노사의 무력 그렇게 썼는데, 자, 김범민 아나운서 정답 발표하시죠. 정답은 교황의 승리 그리고 카누사의 굴욕입니다. 47번 문제입니다. 속도 거리 법칙이라고도 하는 이 법칙은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가 은하의 거리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의 발견은 당시 제창된 우주 팽창설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발견한 천문학자의 이름과도 같은 이 법칙은 무엇일까요?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가 은하의 거리에 비례한다. 이 법칙의 발견은 당시 제창된 우주 팽창설을 확립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어떤 법칙일까요? 시간은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자, 답 들어주세요. 자, 은하 하면 갈릴레이가 떠오르는데요. 갈릴레이의 법칙. 그렇게 생각을 한 모양인데요. 강경희가 고민했던 그 문제 정답은 뭡니까? 우주 팽창설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이 법칙. 정답은 허블의 법칙입니다.